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 22분 포효라는 시를 낭송하다. 포효, 호랑이의 표는 백스의 왕답게 울부짖는다.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 두렵거나 경계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포신용이 아니다. 모든 것을 잠재우는 광야에서 외치는 일갈. 청천벽력 같은 쇠소리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양을 향해 향한다. 왕의 권위, 용사의 용맹, 여우의 지혜를 뿜어낸다. 호돌이 머리로 붉은 태양은 왕관처럼 빛난다. 제목은 포효이다. 이 시의 모토는 사지를 맞추기 위해서 호랑이로 했고, 원래는 사자가 원주인공이다. 그리고 화염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사자아이가 우는 목소리처럼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경계나 그런 것이 없는 절대자의 울음. 그것은 깨달은 자의 표와를 비유하는 사자의 일갈이다.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다. 그 모티브 속에서 드러나는 두려움 없는 자의 무예자의 포효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잠재우는 광야에서의 친일갈. 청천벽력 같은 쇠소리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양을 향해 해양한다. 해양한다는 말은 또 요즘 읽고 있는 유마경의 불교 서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을 썼다. 회귀한다. 즉 태양이 상징하는 부다의 정신, 일체 여신, 일체 진리, 여심, 여의, 를 지혜의 상징을 향해 중생심을 버리고 진리의 본뜻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 용사의 용맹, 여의 지혜를 뿜어내는 것은 태양을 향해서 가서 태양으로 향해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 그때 호돌이 머리에는 붉은 태양이 왕관처럼 빛난다. 즉 태양이 깨달음이 의지가 보살 정신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호랑이 죽은 호랑이가 아니고 박제되는 호랑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호랑이, 깨어있는 호랑이, 깨달은 호랑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용맹스럽게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2021년 1월달 들어와서 불경을 계속 읽게 된다. 유마경이다. 참 좋은 세상이다. 원문은 구글링하여 대만에 있는 사이트에서 가져오고 강의는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다. 그리하여 한문 공부를 시작으로 했던 유마경, 금강경, 육조단경 같은 것이 결론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공부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다. 사자가 되어가고 있다.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다.